문장이 이렇게 돼 있죠. 오 눈부셔. 자 눈뽕 받으세요. 이걸로 추노를 하신다. 추비 아닌가요? 추비죠. 근데 왜 추노로 가시죠? 네 100만원 가리면 되겠네요. 미니 헤어도 있고요. 이게 뭐죠? 애니몰로 TV. 자, 이것도 멋진 테마 아닙니까 또? 이거 왜 해놨어요? 솔직히 얘기해 주시죠. 일단 처음에 세팅을 할 때 풀 세팅을 했습니다. 풀 세팅? 네. 네.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. 네. 그렇죠. 이게 풀 어항이니까 풀 세팅을 하셔야죠. 그렇죠. 네. 수정을 좀 애매하게만 하면 안 돼요. 네. 네.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셔야 네. 최종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. 네. 이거 원래 목적이 뭐예요? 살균이죠. 살균. 네. 뭘 살균해주죠? 그거는 저희 애니몰로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. 네. 이거는 이끼 예방 목적에 초기에 도움이 되죠. 근데 사실 그 역할을 크게 하는 것 같나요? 뭐 상세페이지나 이런 데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세요. 네. 결국은 원룡입니다. 네. 맞죠? 멋있죠. 예. 네. 여기 있는 지금 드랍체커, 유리 입출수구, 트윈스타 리액터. 이 다 멋으로 표현이 된 그런 용도네요. 멋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, 기존에 수초가 굉장히 잘 자랐었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엎었는데, 아마 1년이 된 걸로 알아요, 제가 알기로. 저 1년 정도 됐죠. 1년이 됐는데, 비료빨 다 빨아먹지 않았을까요? 만약에 이게 또 수초가 좀 안 자란다, 뭐, 추비를 해주시겠네요. 그렇죠. 추노 같이. 네. 네. 밑에 보시면 이니셜 스틱이 있습니다. 이니셜 스틱 한번 보여주세요. 이걸로 추노를 하신다. 그렇죠. 추비 아닌가요? 그렇죠. 추비죠. 근데 왜 추노로 가시죠? 예. 이걸로 추비를 해준다고 합니다. 네. 멋진 상황을 계속 보고 계시고요. 이 등갓이 참 멋지네요. 이게 뭐죠? 사실 멋지진 않아요. 네. 네. 사실 저 등갓이 없는 게 좀 더 멋있을 수 있는데. 네. 저걸 이제 생활하다 보면. 네. 눈뽕이 시험이다. 네. 눈뽕이 뭔가요? 눈부심이라고 하죠. 네. 네. 제가 또 라섹을 해서 눈부심이 조금 있어요. 아. 그렇다 보니까. 눈 자체적으로 눈부심이 있다. 아, 그렇죠. 아. 등갓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기성품으로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, 이거 포맥스로 만드셨잖아요. 재단하셔서 그냥. 우드락으로 자르셔서 붙인 건데, 이 디테일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이분이 굉장히 섬세한 분이라는 걸 여기서 또 알 수 있습니다. 자, 저는 이거 처음 보여주셨을 때 네. 사신 건 줄 알았어요. 이 기성품. 근데 이게 우드락이라는 네. 기성품으로 네. 파는 제품이 없어요. 네. 사살때도 이제 봐도 네. 이게 조명이 이렇게 돼 있죠. 네. 오 눈부셔. 자 눈뽕 받으세요. 이게 트윈스타 SP 2세대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? 네. 펜던트 형이 예, 이것도 테리어 거기서 사신 거고 그렇죠. 네. 네. 이 섬세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수청을 하시려면 이 정도의 섬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. 맞나요? 그렇죠. 네. 네 저는 이런 디테일이 없거든요. 네. 거치대를 쓰게 되면. 네. 거추장스럽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네. 이 저 쫄대까지 하셔가지고, 이 선 하나에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, 네. 이 굉장한 이 디테일. 전선이 있는데. 네. 전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그냥 밑으로 빼시는데. 네. 그렇게 되면 밑에 전선이 한 줄이 남아요. 굉장히 보기 싫죠. 네, 거슬립니다. 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위쪽을 빼기 위해서는 천장을 뚫으냐 아니면 벽을 타서 가리느냐 네. 그 방법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전선을 한번 끊어주고 끊어서 안에서 넣고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작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. 멋있습니다. 집이 살아나네요. 저는 절대 저렇게 못한다는 거. 네. 어우 조명 좋다. 이게 바로 RGB 조명이죠? 그렇죠. RGB가 뭘 줄인 말이죠? 레드, 그린, 블랙인가요? 블루죠? 블루죠. 네, 네, 네 블랙이라니요. 네. 예. 네. 화이트는 왜 안 넣어요? 화이트는 뭐 그거는 애니멀레스 죄송합니다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예뻐요. 이리 와보실래요?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? 저 보죠. 아 그렇죠. 자기 네. 거니까. 네. 죄송합니다. 네. 야 예쁘네. 네. 저는 원래 네. 이걸 할 때 네. 군영을 하는 물고기를 좀 하고 싶어서 군영하는 물고기 네, 여러 가지 물고기 러비노즈나 뭐 하스타나 다 시도를 해봤는데 저한테 그 하스타 한창 넣었을 때 군영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. 그렇잖아요. 뭐 러비노즈도 군영 잘하고 네. 그러니까 어느 특정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신나게 해요. 특정 네. 시간 네. 뭐 12시간 되면 문이 닫힌다처럼 네, 그런 느낌으로 몇 시죠? 특정 시간이란 게? 한 11시에서 12시 사이 뭐 1시 이 정도까지 매일 동일합니까? 거의 동일했었어요. 그러면 군영하는 물고기가 더 군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 11시에서 12시를 예, 어항 불을 켜고 부부된다. 그렇죠. 끄지 않고 그렇죠. 그 시간에 항상 군영을 했다. 그렇죠. 과학이네요. 장관이기 때문에 봐줘야 됩니다. 아, 네. 근데 이제 그런 군영을 보다 보면 네. 약간 아쉬운 점은 물고기를
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네. 아, 좀 높이가 높아야겠구나. 어항이 네. 습성을 좀 더 보려면 그렇죠. 습성을 좀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였나요? 그렇죠. 네. 중층, 하층, 상층. 네. 상중하. 네. 그렇죠. 상중하. 네. 구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높아야 됩니다. 자, 마지막 영상을 끝내기 전에 이 수초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건 내가 해봤을 때 꿀팁이다. 이 정도는 참 좋다.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. 장점이든 단점이든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초랑을 하다 보면 결국 이끼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아, 네. 그렇죠. 근데 이끼는 항상 올 수밖에 없어요. 그걸 관리를 잘 하려면 비장의 비법이 하나 있긴 한데. 비장이요? 네. 약품입니다. 약? 약을 써야 됩니까? 물약입니다. 물약? 예. 어떤 물약인지? 그분은 다 아실 텐데. 네. 네. 플로엑셀이죠. 한번 보여주세요. 이게 그 락스 냄새 난다는 거 아닙니까? 플로엑셀? 약간 역합니다. 역하다고요? 네. 플로엑셀. 이게 어떤 효과를? 돌에 낀 이끼나, 다른 이끼들을 순식간에 없애주죠. 네. 이거를 보통 이제 물에 희석하셔서 스프레이 넣으시나요? 그냥 원액을 씁니다. 원액을 스프레이 넣어서 쓰신답니다. 네. 네.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? 없죠. 그죠? 물을 빼야 됩니다. 아, 물 빼고 그 위에 플로엑셀을 뿌리는 겁니까? 그렇죠. 완전 락스네요. 그 방법이 가장 빠르더라고요. 물이 차인 상태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고.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물량이 한 3배 정도 쓰면 네. 된다라고 많이 적혀 있는데 네. 생물 상태에 좀 위협이 될 수 있어요. 그렇죠. 플로엑셀로 생물 조심하면 엄청 많을 겁니다. 네. 특히 새우들. 그렇죠. 네. 그것을 어느 정도 정량에 맞춘다고 해도 거의 피해가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플로엑셀은 네. 네. 진짜 그렇죠.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을 뺀 다음에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다가 네. 뿌려주면 됩니다. 그러고 다시 물을 채워주면 된다. 그렇죠. 네, 감사합니다. 수초왕의 가장 큰 적은 이끼고 이끼를 제거해 줄 때는 플로엑셀이 좋지만 생물한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 알아서 써라. 그렇죠. 네, 이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죠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역시 네. 도사를 만나길 잘했어요. 자, 이 어항들, 이 수초들 식장 지 얼마나 되셨죠? 새로? 한 2,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2, 3일? 네. 진짜 얼마 안 됐네요. 네. 딱 그래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아직 막 떠있고 막 자리가 안 잡혀있는데 한 두 달 후에 다시 올게요. 네. 어떻게 변했는지? 네. 알겠습니다. 이 기존에 있던 수초들은 어디 갔죠? 애니멀로가 가져가실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한 100만원치 가량 된다고? 뭐,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? 잘 쓸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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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 되겠습니다. 네. 네. 부자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상, 독자 수초왕, 도사를 만나는 편의 애니멀로 TV의 DK. 안녕. 안녕이었습니다. 네, 100만원 가량 되겠네요. 미니 헤어도 있고요. 이게 뭐죠? 미크란테몬입니다. 미크란테몬 SP 몬테카를로. 와, 트로징 끝이 없습니다. 다 그냥 주시는 거죠? 그렇죠. 땀만 하시면 안 됩니다. 와, 이 뿌리. 애니멀로우 TV